갈등, 갈등, 갈등. 최근 누리과정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는 대다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서늘한 눈초리와 적나라한 표현으로 시도 교육감을 비난하고 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자존심 싸움 좀 그만하지 그러냐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번 주 뉴스K는 만들어진 갈등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해봤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보육기관들이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교사들의 월급날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부모 부담을 늘리거나 아이들이 먹고 배우는 것들의 질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 어쩌면 문을 닫는 보육기관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0일, 서울 지역 유치원 원장 500여 명이 서울시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들 불모사는 누리과정 예산 다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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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원장들은 어제도 서울시 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초조한 건 원장들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고용된 교사와 급식조리사, 기사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일단 저희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통장의 잔고를 보고 어떻게 이걸로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형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죠. 저임금 등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이들은 보육 대란 탓에 고용 불안까지 시달리게 됐습니다. 당장 자기가 잘릴까 봐 불안해하죠. 그리고 원장님들도 그 월급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계신다는데 교사를 쓰겠어요? 나가라고 하지. 단을 축소하니 있더라도 교사를 살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도 발을 동동 구르는 중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유치원은 원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부모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 매달 적자예요. 그런데 22만 원을 또 추가로 내야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맞벌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또 꼼짝을 못하는 거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져서 또 혼자 외톨이로 있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 한 명당 22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종일반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겐 7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종일반비랑 뭐 급식비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냥 월 그냥 35만 원 정도가 이제 부모 부담금이었는데 이제 지원금 안 받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다행히 하나지만 이게 두 명 있는 분들은 또 금액이 또 배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그냥 예상되는 것은 교재를 줄인다든가 그러다 보면 아니면은 뭐 그게 나중에 간식이나 급간식에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 교사의 급여를 못 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면 교사는 운영을 마음 편하게 못 하게 되고 자신의 급여라든가 이런 게 처우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불안정하죠. 결국에는 영향은 아이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8일과 2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각 시도교육감들이 두 차례 만났지만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째 반복되고 있는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확실히 묻겠다는 시도의회와 교육청 앞에서 이준식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부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보수정당이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시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진보정당의 무상급식을 잡기 위한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누리과정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지금의 보육대란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예산 문제로 멈춰설 위기입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 금액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가 방향을 튼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야당을 잡기 위해 정부 여당이 무상보육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정부가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015년부터는 교부금으로만 충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정부는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을 만 3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때부터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를 꺼내놨지만, 당시 정부는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무상보육 공약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지원 대상을 만 5세 이하 모든 아이들로 확대한 무상보육을 공약했습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논란이 한 차례 벌어진 뒤였지만 박 후보는 증세 없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지방교육청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육청의 부담으로 떠민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대선 공약은 잊은 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돌렸습니다.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거부한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했는데도 교육감들이 생떼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교부금이 무엇이고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내국세의 20.27%를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교육 살림에 사용되어 온 예산이지 누리과정만을 위해서 지원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 교부금이 매년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정부의 예상치인데요. 하지만 실제 교부금은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0조 원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이 이미 시행됐으니까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지방채, 즉 빚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3년 10조, 2014년 11조 4천억, 2015년 17조 1013억까지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서 지난해에는 약 2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내도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육청 가계부를 살펴봤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의 설비와 운영비 등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전체 예산의 90%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9.1%, 4조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도교육청은 다른 교육복지 사업에 들어갈 돈을 누리과정에 쓰게 됐고 전체 교육복지 지출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까지 늘었습니다. 정부의 책임 회피에 교부금의 원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의 질도 낮아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박 대통령은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었고 목적 예비비도 3천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면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교원 인건비, 채무상환금 등 자연 증가분에 기존의 지방채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던 교원 명예퇴직수당, 방과 후 수강 예산도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보다 오히려 6,600억 원 정도 모자라다는 건데요. 또 3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 그리고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해온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모두 책임지게 됐습니다. 올해는 또한 초등 돌봄교실 대상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는 해인데 이 예산 역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또다시 선거가 돌아왔고 정부 여당은 보육대란에서 발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보육대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역시 박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대 대선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는 자리. 지자체장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담을 털어놓자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미편성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지난 20일 복지 고용 교육 담당 부처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보육 대란에 대한 언급 없이 복지 정책을 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등을 도입해서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입니다. 누리과정은 여성 일자리를 위한 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주된 이유로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가 꼽혔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의무교육기관이 길수록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의 보고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OECD는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유아 교육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이익을 낸다고 강조합니다.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난 2012년 보고서는 질 좋은 유아 교육이
빈곤을 줄이고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인 이익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현장 전문가는 주장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운에 맡겨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아이든 어린이집 아이든 동일하게 가야지 왜 그쪽은 먼저 편성을 하고 이쪽은 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져야 할 쪽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줄어든 법인세는 22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1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이 5조 원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특히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학과별 정원 조정을 시작하고 인문학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된... 일문 더 깊음은 일본 프랑스 어문학과! 영문 더 길문 항공서비스학과! 국문 더 기 전자전파 웹툰 창작학과!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상경대도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과는 없애지 말아주세요! 1월 넷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유물인 관제서명운동이 재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했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인데요. 박 대통령의 서명 이후 황교안 총리 등 정부 인사들도 연이어 동참했습니다. 관제 서명 논란 외에도 기업들이 임직원을 서명에 강제 동원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산하기업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해달라면서 매일 서명 참여 인원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무리하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 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했던 초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양대 지침은 정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는데요. 정부의 양대 지침 확정 발표는 갑자기 마련됐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이 탈퇴를 선언한 이후 노동구조 개편에 전속력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부 장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일 공세를 퍼부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꼼수까지 동원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야당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된 안건의 경우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꼼수에 뒤통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정의와 국회의장을 압박했지만 정의장은 선진화법 개정 시도는 나쁜 제안이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외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중진공의 2012년과 2013년 공개 채용 합격자 명단에 기재부 등 경제부처 고위 관부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 8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진공의 채용 비리는 지난해 말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출신이 점수를 조작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는데요. 검찰과 감사원이 채용 청탁 정황을 확보하고도 관련 조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때까지 중지됐던 법의 노조 통보 처분 효력도 살아났습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 등 전교조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에 따르면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안임을 통보한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입니다. 전교조는 상고할 계획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 40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5세 아동을 비롯한 대상자 전원에게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로 노출이 장기화될 경우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합니다. 성인에 비해 연령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의 경우 소변 등을 통해 배출될 수 있고 검출된 양도 적다면서 태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에 이어서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자료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평가서에는 지난 2014년 10월에 4일간 실시했다고 조사일자를 적고 있는데요. 첨부한 폐쇄회로 TV 화면은 알고 보니 3년 전인 2011년에 찍힌 화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밝힌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법을 위반한 거짓 보고서라면서 환경부에 해당 보고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양군은 카메라 날짜가 잘못 입력됐을 뿐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용산참사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과격, 폭력 시위대로 표현해 논란입니다. 심지어 이 표현은 자신이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경주 지역의 시민들에게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됐는데요. 공권력에 의해 지난 시간을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7년 전 남일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던 용산참사 7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들이 이번 한 주간 이어졌는데요. 어제 참사의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2009년 1월 20일로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거리로 헤매고 세상으로 헤맸지만 달궈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있는 중국집, 자그마한 시계방, 조그마한 구두가게, 조그마한 비디오 책을 대여하시는 분도 계셨죠.
이제 새벽에 이제 용역들이 이제 건물에 이제 들어 남일당 건물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용역들하고 이제 같이 대치하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용역들이 이제 밑에서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다 잡히면 뭐 거기서 맞아 죽으니까. 그날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넘는 날이었어요. 그 물대포를 쐈는데 그 물대포가 막루를 진 건물 옥상에서 살얼음이 돼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쫙 하얗게 예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이제 진짜 국가폭력이 이제 우리를 뭐 살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연행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죽이러 온 거죠. 그 안에 막루 안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않았고 뭐 아침에 나가면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은 저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려다 볼 테니까 보고 싶으면 길 건너에 있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이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 여기 가고 있는데 보고 있느냐고. 제일 속상한 거는 이렇게 7년이 흘렀어도 이렇게 허합을 방으로 놔뒀던 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게 제일 속상하고요. 저희 유가족한테는 1월 달이 고통의 달이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누리과정, 짤막한 영상 구성으로 전해드린 대학학과 통폐합. 모두 교육 관련 사안이 정쟁으로 뒤덮인 사례입니다. 사안의 본질이 가려지는 동안 무엇이든 정치가 개입하면 피곤하고 복잡해진다는 혐오가 퍼지는 동안 정부와 정치인,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유권자인 국민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너도 나도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요즘 진짜 새로운 정치란 누구의 손에서 나올 수 있을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손선환, 이상훈, 함수연, 박성준, 이계민, 박지원, 최지원, 오성률, 박대화, 김정훈, 노승채.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슈퍼스타 게임!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우리 드론인 줄 알겠지? 우와! 짠다!